번째 매치가 시작됐습니다. 에란겔 박현한 경기 이전 매치에서 남았고요. 그 분위기가 과연 이번 열 번째 매치까지도 이어지게 될지. 오! 가요! EFP! 네,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 이 두 팀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칼을 갈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야스레야! 자, 싸우자. 여긴 내 땅이다. 나서 좀 못 들어갔어요. 좀 늦었거든요. 밍밍밍밍. 뽕보는. 와! 자. 자, 들어가면서 와, 저핀. 샌드트. 자, 여기서 헬렌. 좋아요. 벡터. 근접다 들어가. 자, 이걸. 야, 이거를 화킬만 못 치게. 화킬만 못 치게. 자, 지금 현재 2대 2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핀과 저 밍밍. 밍밍 두 명 있는 곳에서 지금 살리고 있죠. 그쵸, 그쵸. 네. 살리면서 준비하네. 지금 숨었나요? 네. 그리고 지금 렉스 선수 죽였고요. 지금 청정 된 상황에서 네. 여기도 17게이밍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데 약간 저거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네, 두 명의 선수 남아 있는 뉴 해피 바로 근접 전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짤루트 나무. 정리 못했어요. 위치 알아요, 한 명? 네. 이게 서울 선수가 있는 쪽에서 그 집 옆에 바로 붙어있는 창문 쪽으로 착각이 나올 수 있죠. 살로타! 우세현! 네, 하나 끊어내고요. 자, 지금 현재 총알 한 발이거든요. 장전해야죠. 네. 어, 장전? 장전. 장전? 장전. 네, 장전? 장전. 장전. 한 발로는 할 수 있을 게 없어요. 네.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자, 자 죽은 인원이 이제 브리핑을 해주면서 아 이게 또 이 정도 돌아가나요? 돌아간다고 서울이. 그래도 서울 찾아야죠, 선수 서울 찾아야죠. 그렇죠. 찾아야죠, 찾아야죠. 자 우측 일찍 선수.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살리러 가나. 우측 확인해야죠. 조용한 거 보고. 네. 예, 여기 조금 빨리 가야죠. 자, 아, 지금 살렸습니다. 서울 선수도 체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른 네. 선수가 먼저 이 어그로를 끌어주고 서울 선수가 옆을 치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한다면 손쉽게 네.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밍밍이 저핀 선수를 살렸어요. 이거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헬렌은. 헬렌을 살리고 한다. 네. 네, 살루트가 지금 소리. 네. GX. 제 이동하는 타이로 선수들을 오! 오! 야! 야, 존나! 그렇죠. 공격적일 때 GX 빛나는 팀입니다. 화염병 또 있어요. 카케카니 다했습니다. 자, 방 몰았어요. 코너로 자, 몰았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왔어요. 해야죠. 아, 서울 수류탄 없습니다. 찾고 또 찾아도 없어요. 네, 이거 네. 그래서 정확히 저 방 쪽으로 던지기 위해서는 화염병. 오. 아, 거기. 저 화염 화장실인데요, 여기. 네. 오, 그도 던져서 자 몰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러면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계단, 그렇죠, 올라오네요. 올라오네요. 그렇죠. 자, 머릿속으로 네. 그리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네, 타나와. 자 옆방에서 쳐주고 있고요. 오, 아파요. 체력 채우면서 자 천천히. 그렇죠. 저 옆방에서 치면서 돌 들어가면서 아, 실각 실각에서 때리고 있고. 자 서루트. 아, 잘했어요, 타나와. 야, 살루트가 연료통까지 던져주면서 그냥 네. 잡아보려고 했는데. 아, 과연 8분 동안. 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추가 파밍도 가능하고. 차량도 한 대 남아있기 때문에 스탈브 네. 쪽으로 올릴 수 있는 거죠. 아, 샤오르 선수에 걸렸습니다. 네, 정리가 바로 됐고요. 좀 들어오는데요. 근데 이것도 너무 예 정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입하다가는 또 마루 게이밍에게 여차하면 쓸릴 수가 있는 네. 포지션이거든요. 스탈브 위. 아,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저는 포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정보가 없는데 네. 이렇게 무작정 들이대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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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있어? 그렇죠. 잘 쓰러져요? 아니 내면의 분노를 좀 죽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네. 이거 전멸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남은 선수 하나? 저 엘제트 선수만 선수. 남았기 때문에 자 네. 야차 선수 살리면서 한번 내려찍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서 체력이 지금 바닥입니다. 네, 승용 선수의 수류탄. 자 이거 정확한데요. 방향 좋은데요. 정확한데요. 좋은데요. 깔끔하게. 아 이거 잡아냈습니다. 중국에 한 명 이런 상황이고 여기 누워 있어요. 살루트. 자, 고. 여기 낚았어요. 와. 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했었어요. 됐습니다. 백업샷 속도가 기빌리도 장난 아니죠. 뒤에서 지금 바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푸딩 선수가 잘리고요. 지금 아파트 쪽에서 계속 끊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강동 프리스 입장에서는 오른쪽 그 개미지옥 능선을 활용을 하면서 한 번 더 버틸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쪽 그리고... 안에 차량도 넣어놓으면서 바퀴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GX, 자 과연 타이로를 밀어낼 수 있을까요? 어 지금 연막탄까지 활용해 가면서 네. 주변을 와, 아! 그래도 쩐나 쩐나리 그렇죠. 기가 막히게. 네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네. 맨날 칼만 뽑고 네. 안 휘두르니까 GX 답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시원시원하게 밀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전연해서 이기는 모습 네. 보여줘야죠. PGC 잘했습니다. 자 좀 더 템포를 올려서 그쵸? 내려 찍는 거 네, 보여줘야죠. 던져주고 그렇죠. 자 총총을 잡았어요. GX 야! 드디어 와! GX 잘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1위를 잡았습니다. 네. SR 선수도 굉장히 잘한 게 연막탄으로 집단지 집 창문을 가리면서 같이 내려 찍는 구도로 만들었거든요. 시간이 자, 자기장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라. 아, 왼쪽. 시가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판자집이 네? 지금 애매하게 걸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프와 GX가 먼저 수를 던져야 되는 네. 그런 서클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싸움을 준비하는 팀들. 저 GX가 만약에 인펜트리 쪽으로 가게 된다면 광동 프리스도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싸움에 개입을 해서 완벽하게 경찰서 쪽 라인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네 근데 더 멀리 돌아요. 와, 더 갑니다. 이거 그냥 어떻게 돌아요? 어디까지 가나요? 네. 돌아서 네. 어떻게 쪽 가나요? 아, 이거 어디까지? 이거 GX의 기묘한 여행인데요. 네, 네. 좀 많이 돌렸습니다 여기. 잠깐만요. 네, 이런 과감한 동선을 취해줄 줄 몰랐어요. 네, 3파트 쪽으로. 아니, 물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킬러가 올라오죠. 네. 아니, 타이로 그렇게 멋있게 잘 밀어놓고. 네, 너무 돌다가 돌아갔어요. 네. 저는 한 칸씩 한 칸씩 밀어내는 전략을 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젠지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죠. 주프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네. 골짜기 쪽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송전탑 쪽으로 가서 한번 승부를 볼 생각을 하는데! 뒤에! 남아서 그렇죠. 이게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해보는 게 어땠을까 예, 좀 아쉬움이 들긴 한데 네. 지금 킬로그 본다면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젠지 그렇기 때문에 연막탄을 네. 아껴서는 안 돼요 네. 28명의 선수들이 살아남았고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인서클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타이밍이 좀 생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인펜트리도 지금 17게이밍 쪽 아래쪽에 붙어서 발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광동 프리스를 때려주진 못할 거예요. 자, 광동 출발했어요. 자, 광동 출발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표정이 펼쳐지고 있고 네, 안쪽에서는 무조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연막 쪽으로 이엔드 포탑, 이엔드 포탑. 네, 지금 주표님들 잠깐 여기서 잠깐 휴게소 네, 연막 휴게소 네, 다시 한번 이쪽까지 간 다음에 왼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더 벽 세우기 그렇죠. 수직에서 한번 밀어버리기 어찌됐든 광동 프리스가 수류탄 개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연막 돼요. 한 두 개 정도면 돼요. 네. 길게 펼치고 근접 붙어서 수류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류탄 날려옵니다. 네. 수류탄 날려와요. 자, 싸움 준비하고 있어요. 자, 먼저 네, 선제 공격을 합니다. 던져. 히카리가 카드가 먼저 쓰러졌어요. 눈치가 빠른데요, 정말. 네, 지금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 받아치면서요? 네.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주포와요. 광동 프리스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자 여기서 엑셀. 아 무시무시하네. 아 그래도 아직까지는 메쉬. 네, 자 메쉬가 시작합니다. 국가대표 보여주나요? 자 메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나요? 김동준 한번 네. 보여주나요? 기절된 래쉬. 선수에게 수류탄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던져주는 것도 좋아요. 메쉬 빅카리 받았어요. 자 받았어요. 자 빅카리 빨아 패스. 빅카리 하나. 빛 그 자체 한 번 더! 저! 자 김동환이 바로 자 좋아요! 좋아요! 액션! 자 끊어서 자 액션! 수류탄 두 개! 자 아직까지 남아카라 바로 앞에 언더스로우로 잡아주고 박혈 내고 저 살림 움직임인데 여기 액션 선수가 자 살리는 것보다 더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이걸 밀어냈어요! 자 그럼 아카드까지 숫자 유지 기다리고 성광탄 이게 화염병이 깔려있기 때문에 좀 푸시하기 애매하죠? 네. 그렇죠 이거 수류탄에 정리될 것 같은데요 오, 이걸 버텨내요 또 서울 던져내면서 서울 근데 수류탄 어디다 던졌나요? 예? 호환의 수류탄! 이거 정리가 됐습니다 내 팀 남았어요 연막탄 때문에 그 문 밖으로 던지는 플레이가 네. 되지 않았습니다 광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엔드 선수에게 기브리를 맡겼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3명의 선수가 이쪽에 싸움에 개입을 하면서 천천히 진입할 구도를 만들었는데 자 화염병 좋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죠? 예 장장 보고 있고요 너무 오래 맞았어요 못 살아요 자, 여기서 네 정리가 됐습니다 히카리 선수 마무리 잘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엔드 이거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요 광동 프릭스 네. 지금 흠집이 좀 났습니다 지금 템바가 그렇죠.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고듭니다 템바가 와요 기블리도 자, 전면전 기블리도 잘 정비하면서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네. 안테나 집이 제일 인서클 쪽에 이엔드 선수와 함께 가깝기 때문에 여기 남쪽 템바와 광동 프릭스 세 명의 선수가 먼저 교전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살리면서 4명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은 최대한 많은 선수를 살려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과감하네요 광동 프릭스 자 던져주면서 하나 끊어내고 네. 분산 투자를 이렇게 했고 내쉬가 사이가 자 추위 여기서 추위가다 이런 템바가 웃는데요 그렇죠 템바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이후에 키볼리는 좀 차기장 저기 이현도 선수님 남아있긴 한데 점자기장으로 성큼성큼 진격하고 있어요. 템바 상대는 둘. 자, 이엔드에게 연막탄이 없다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안 보이는데요. 전 네. 재간이 없을 것 같아요. 혼자 남았는 상황에서는 슈퍼 세이브가 좀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템바도 4명의 선수를 유지를 하면서 풀스쿼드 유지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걸렸어요. 아, 여기서 이엔드 선수 안돼요. 최철 선수님 다 끊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기블리도 나오는 입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났어요. 아, 템바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남부의 고각수를 다 아 연막탄! 아 근데 네. 화염병이 네. 너무 정확하게 맞아도 책장 맞아도 오오오오 꼬리 잡기! 꼬리 잡기! 저 위에서는 저 위에서! 자 해보니! 해보니 할 수 있나요? 나무! 자! 최채! 템바이 소체! 자 마지막 싸움이 광동으로 들어가는 플레이가 좀 매우 매서웠고요. 그러면 77 선수의 지금 선전에 힘입어서 광동을 무너뜨리고 기블리까지 잡아먹었습니다. 예, 템바가 지금 21점 가져갔고 기블리가 14점, 광동이 11점을 가져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다나마가 몇 명 전 승리 따내고 난 이후에 손이 4위, 예, 점수 10점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젠지와 그리고 타이루는 0점 3점으로 마무리가 좀 되면서요. 1, 2위 타이루가 지금 가져가게 됐습니다. 전체 점수 지금 91점 3점 차인데 충분히 내일 경기 통해서 뒤바뀔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가 끝나고 그리고 오늘 경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 2등과 3등 간의 이 격차가 어느 정도 심했었는데 이제는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한 매치만에 확실히 순위가 바뀔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까지 좋은 모습을 쭉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